살롱 우리 동생들이 남친 앞에서 당당한 몸매를 뽐낼 수 있도록 저 스테파니랑 함께 할 텐데요. 일주일이면 완벽한 바디를 다져줄 오늘 스트레칭을 우리 또 여름이니까 비키니 라인이 중요하잖아요. 남친이랑 여행을 갔어. 네. 근데 남친이 샤워하러 들어갔어. 샤워를 왜 샤워를 왜 해? 샤워를 왜? 남친이 왜 샤워를 왜 해? 난 그런 거 나 처음인 줄 알았어. 모르겠어. 남자친구가 왜 샤워하고 나왔을까? 샤워하러 들어갔어. 근데 남자가 한번 샤워하러 들어갔으면 되게 시간이 짧잖아. 한 3분, 5분. 어떻게 알아? 전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한 3분, 5분? 3분, 5분밖에 5분, 안 걸린다. 5분이면 되나요, 감독님? 자세를 낮춰주세요. 지금 일단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앞에 다리를 기역자로 본인이 봤을 때의 기역이 반대편이죠, 왼쪽 다리가. 자, 여기에서 나쁜 예는요, 여러분 지금 골반이 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손 넣어보세요. 아! 손이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어디가면요? 여기, 여기 밑에. 아, 여기 떠 있는데, 떠 있는데. 여기가 최대한 눌러주셔야 돼요. 손 위로. 깍지. 그렇죠. 이렇게. 허리 펴! 자, 남은 친구가 지금 샤워하러 들어갔어.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 닿을. 자, 갈게요. 오른쪽 하나, 내쉬고. 둘. 이거 봐, 나 되잖아. 아니, 뭐라고? 여기 옆구리에 자극을 주면서 옆구리에 허리 라인이 생기는 거야. 아~ 자, 오른쪽 시작. 하나, 둘, 닫고 최대한 다! 아! 올라오고. 아, 아파. 잘하고 있어요. 소영이 왜 여기가 뜨지? 아, 여기. 아파. 마지막. 하나, 둘, 최대한 닫고. 아! 어, 옆구리 쇠를 접어! 옆구리 쇠를 접으라고! 이거 없애야 돼! 남자친구를 위해서! 둘, 셋, 넷, 자. 옆구리 쇠를 자꾸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매번 하고 나면은 날씬해진다고. 순간적으로. 날씬해진다고요? 날씬해진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슈퍼맨! 여기에서 얼굴 밑에 보다가 내쉬면서. 내쉬면서. 양쪽. 그래서 홀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내려오면 쉬면 안 돼요. 허리 다쳐요.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놓는 순간에 이 원심력으로 이용해서 다리까지 드는 거야. 하나, 둘, 셋, 천천히 내가 놓을게. 그러면 뒤에 다리도 아까 자세를 만드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어! 그렇지! 어! 와, 그렇지! 어! 그래서 홀드. 하나, 둘, 셋. 잘했어! 넷, 다섯. 내려올 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점! 와. 100점! 예! 자, 투데이 하솔로 저 스테파니의 러브 스트레칭 교실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당당한 몸매, 비키니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친과의 사랑 가득한 1박 2일 여행을 꿈꾸는 우리 동생분들, 저희 센 언니들과 훈남 배우 윤현민 씨 1박 2일 러브 바캉스 여행템도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이 많이 꼭 챙겨보세요. 챙겨보세요. 볼수록 아름다워지는 화끈한 언니들의 리뷰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구구. 약속.